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면 고린도후서는 이제 한 장이 남습니다. 한 장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 마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좀 조각이라도 기억을 합니까? 어떤 내용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겪었던 어떤 엄청난 환상과 계시의 사건을 부득불 아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랑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 자체도 본인이 원했던 바는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에 조금 연장선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나를 그렇게 밀어넣었고 만들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문제와 함께 신비한 체험 또 후에 나오지만 말에나 글에나 말은 내가 졸하나 글은 그렇지 않다라든지 또 급료를 특수한 상황상 받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푹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랑삼아. 근데 그 자랑이 의도한 자랑이 아니었고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던 자랑이었다. 그것은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독스러운 오해 때문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의견이나 전체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일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간 일부 성도들의 그 혹독한 비난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TV 프로에 보면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 그 뭘 또 아멘을 하세요? 뭐 저도 이제 몇 번 그 프로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가 기승 전 결혼입니다. 결혼해야 될 텐데 이제 나이 먹은 연예인들 중에 싱글인 분들이 계세요. 뭐 김건모라든지 그분이 벌써 50이 됐더군요. 50이 깜짝 놀랐어요. 또 뭐 박수홍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이제 관찰 대상으로서 이제 그 모니터링 한 것을 엄마들이 이제 같이 앉아서 사회자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이제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엄마들이 아들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어머나 제가 왜 저래? 저러지 않았는데. 뭘 저러지 않아요? 몰랐을 뿐이지. 저럴 수가. 계속 놀라움과 경탄과 이런 이제 표정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들이 그 동료들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그 속상한 부분을 살살 긁어서 대화를 끌어내는 그런 뭐 이상한 프로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참 맹랑한 프로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들의 아들들에 대한 그 전근대적 인식사고예요. 자기 아들들의 주제는 너무 모르고 지금도 아들들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상도 안 되고 결혼하면 들어앉아야 되고 애 잘 낳아야 되고
아직 아들들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유쾌한 프로는 아닌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또 프로더군요. 그렇듯이, 어떤 대상과 양자 사이에는 참 오해가 한번, 벌어지면 이게 잘 수습이 안 돼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해를 받고 오해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저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엄마들이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개체끼리 만나서 일생을 벗어겨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몰이해와 또는 오해가 벌어질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4년이 넘었네요. 그럼 4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송태근이를 알 듯 싶습니까? 몰라요. 지금 30년 가까이 산 집사람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도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4년 지났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다 속속들이 헤쳐서 그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게 인간의 구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지독한 오해에 휘말렸을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들의 돌아다니는 설설들에 의해서 그냥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뭐 제게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얘기 보면 기도 안 막혀요. 기도 안 막혀요. 99%가 다 거짓말이에요. 얘기를 돌아서 들어보면. 그런데 그럼 그걸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맹꽁이라는 짓이지. 그렇게 봤구나. 그거 웃겨 넘겨야지. 그걸 다 까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만천하에 그렇게 아들들 가정에 카메라를 수십 대 동원해서 설치해가지고 다 까발겨지는 날이 있어요. 다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세 번째 신방,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방문인가 하면 심판을 예고한 방문이에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은 뭐죠? 심판이에요. 이번에 가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보를 하고 확정을 하고 그때는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길고 긴 오해 속에 모함 속에 기회를 준 겁니다. 그만큼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담아 얘긴 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했으면 별별 소리를 다 들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꾼 선출을 하겠지만 일꾼의 자질과 동목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지만 필요한 동목이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에이 확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터뜨려 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나 참음을 단어를 찾아보면 흔들림 속에 버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뜻이 계속 작은 바람 큰 바람이 와서 흔들어 버려요. 그때마다 그 부는 바람 앞에 서서 두 발을 딱 딛고 기마 자세로 거기 꿈쩍 않고 버티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섬기는 교회 일꾼들은 그거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들 간에 벌어진 시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아 저거 아닌데 왜 저럴까? 저거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런데 더 은혜 받는 것은 그걸 묵묵히 견뎌내시더라고요. 묵묵히 견뎌내요. 오해를 받아도 또 털고 일어나고 견뎌내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쫓아서 한번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오늘 본문이죠. 사도의 뭡니까? 표. 이 표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뭐예요? 예. 자, 잠깐 봅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람의 표는 뭘까요? 참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 이제 간사님들 계시고 교회 직분자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왜 간사로, 왜 리더로, 왜 장로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세웠습니까? 참으라고 세운 거예요. 거기다 참으라고. 뜻밖의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드가 아니고 굉장히 수세적 덕목이 요구되죠. 참으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90년대 초에 이제 공부를 하다 말고 귀국을 해서 이제 우리 총회 큰 어르신을 이제 평소에 또 고향 어른이시고 해서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렸죠.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쪽지를 하나 줘요. 이렇게 창호지 같은 데다 쓴 사자성어인데 그분은 출근만 하면 종이를 꺼내서 그거를 매일 한 장씩 써요. 그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오는 손님마다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무인불성. 무인불성. 다시 말해서 인내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 제가 본 그 아주 통쾌하고 유쾌한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다가 못을 확 뽑아버리고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장면을 봤어요. 이것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은 근육질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누가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지만 아, 좀 이러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의 표가 뭐냐? 모든 일에 참아내는 것이 사도의 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내의 기초, 인내의 근거가 뭘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이 얘기의 그 역설적 메시지를 좀 이해하세요? 바울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참았다고요.
견뎠다고요. 이게 이제 어떤 좀 철없는 성도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 기도가 막 하고 싶더래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저주 기도를 막 하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말 끝에, 근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죠. 하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그럼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앉으시고, 아, 나 얘들 손 좀 보고 올라가겠어. 그리고, 일단 로마 군병부터 손 보고, 뭐 어째? 이러고 이제 싹 손 보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런 방식을 예수님이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겪고 참고 당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 울리는 건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 금방 울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울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단체로 있을 땐 좀 힘들지만 옆에 사람 눈치도 있으니까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때 금방 눈물이 글썽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힘들지? 그러면 피 울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심정이 지금 힘들지? 그러면 다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만큼 견디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가 저마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밝은 청년이라고 삶의 무게가 없는 줄 알아요? 밝은 청년은 밝은 청년대로 나름대로 또 고뇌가 있더라고요. 고뇌가. 또 40대는 40대대로 얼마나 치열해요. 양쪽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나이에 잔뜩 책임은 짊어졌지, 가장으로서 무게는 있지, 뭐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호락호락 움직여지진 않지.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누가 막 목양실 문을 두들겨요. 그럼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거는 걸 하고 모르잖아요. 세상에 아도 험하니까 문을 열었더니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얼른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들겨요. 그랬더니 확 들어오면서 목사님, 보험 좀 들어주세요. 어? 무슨 보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을 앉혀놓고, 야,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뚱딴 문맥도 없이 무슨 보험을 들라 그러냐? 그랬더니, 보험회사에 취직은 했는데, 지금 6개월째 한 건도 못한 거, 이 숙맥이. 한 건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교통비도 없지. 회사에서 매일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찾아다녀도 힘들지. 선배들 찾아다녀도 다 딴소리 하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왔다가 마치자마자 목양실을 쳐들어온 거예요.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보세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험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을 좀, 꽤 챙겨가지고 건네줬습니다. 야, 힘내, 임마.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리고 그 녀석을 이제 끌어안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 얼마 있다니까 해죽해죽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 얼굴이 이렇게 박냐? 했더니, 저 자매하고 교제 시작했어요. 그래요. 축하한다고. 어떤 자매냐 그랬더니, 보험 팔러 다니다가 만난 자매인데,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해가지고. 예.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그 새벽에 막 쳐들어온 그 녀석을 참 지울 수가 없어요. 잊질 못해요. 그만큼 청년들이 절박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픈 깜깜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큰일 나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끝장 보자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지만, 가장 등신 같은 방법 같지만, 누구에게로 그 문제를 끌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기 많은 교회 일꾼들이 저녁 예배에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난 우리 진장님들은 운명이 소명받아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홀딱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온 길이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할 말도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사는 거예요. 진장들만 아멘.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제가 제일 참 미안하고 딱한 게 간사들이에요. 간사들은 자기 잡이 있죠. 자기 또 개인적인 삶이 있죠. 그런데 교회 일은 웬만한 교회 교육전도사처럼 하거든요. 이 간사들이. 교회에 쏟는 시간 투자량이 웬만한 교회 교육전도사 정도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담당한 그 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녹록질 않잖아요. 예? 아주 별나고 특별한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진원들이 만약에 걸린다면 어떻게 그거를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친 간사들이 많아요. 이 가운데에도. 그러면 내가 봐도 야 내려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서로 힘을 줘야 돼요. 서로에게 팀이 되어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영혼들을 너도 나도 다 마다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상처를 입더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나도 죽겠다. 근데 어떡하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무릎으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그래, 안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요. 그래서 걷는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죠. 끝까지 못 갈 길을 왜 나섰어요?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진장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몸. 이번에 체육대회 이 주제를 아주 잘 지었어요. 예? 주 안에서 하나. 누가 지었어요, 이거? 예? 조시안 목사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조시안 목사님이. 저는 아주 이번에 이 체육대회 주제가 너무 좋아요. 주 안에서 하나. 그 바울이 결국 자기의 심정을 이제 살포시 정직하게 드러내는데 그 심정을 좀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다 같이 15절 시작. 그 기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게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예. 그 바울이 정말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오해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재정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오해. 양극단의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안 받으니까 저 자격이 없어서 사례 못 받는다. 이쪽에 오해가 있었고 또 그래도 야 뒤로 뭔가 뚱치는 게 있으니까 안 받지 지가 뭘로 먹고 살아. 이 양극단의 오해가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투신도 하고 쉽게 목숨을 버리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까? 그런 믿음 없이.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쓰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다 까발길 수 없고 내가 다 토해낼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멋진 문장 중에 유언 같은 문장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아닙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이거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옥에서. 뭐, 죄 져서 옥에 들어갔나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위치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감각을 가져야 이 글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어떤 소란 앞에 뭐가 어째? 나를 뭘로 보고? 뭘로 보긴 죄인으로 보지.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별로 억울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을 서로 듣더라도.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기막힌 단어 하나를 채택하죠. 의로우신 재판장. 이 말은 무슨 의도를 담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로마의 법정의 판결을 멋지게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기껏 나를 묶어 사형을 언도해 놓았지만 웃기지 마라.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영원하고 더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의 평가가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그분이 내 손등에 흘렀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상흔도 씻어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10월 한 달 푸른 가을 하늘만큼이나 오는 비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시원한 담비와 모든 우중충하게 드리웠던 먹장구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다 믿음으로 거두어지는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